기운이 많은 성령, 영, 기운, 혈색, 귀신, 중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중심으로 피우니마가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세월이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피우니마로 기다리는 게 지쳐버렸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우니라는 사건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사건 처리 능력입니다. 피우니는 사건입니다. 많은 처리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처리의 능력을 다 줬는데 행동 결과 부사 전묘가 많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드려야 될 때 드리면 이것이 합격이에요. 이겨야 될 때 이기면 이것이 합격이에요. 감동받을 때 감동받으면 이것이 합격이에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면 이것이 합격이에요. 그게 피우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우뉴는 세월입니다. 요음은 뭐라고 그랬죠?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만 자라나지. 머리가 커지고 눈썹이 시커머지며 몸무게가 늘어나며 그죠? 먹는 것이 많아지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능력은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쳐버렸습니다. 피우뉴 말하는 예수님 뜻이 지쳐버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화 있을 진적 고라신아, 고라신을 책망하고 두로를 책망하고 시돈을 책망하고 가버나움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쳐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그래도 여러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세월에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깨달아서 예수님 뜻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